혹시 제 소리 들으십니까? 거기 누구 있나요? 제 말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루나 세븐틴의 머리를 만져주세요. 아, 신이여, 감사합니다. 통신이 됐군요. 전 마법사 루테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급히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줄 분을 찾기 위해 제 디스톤을 그곳에 두고 왔어요. 행방불명된 아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지금 급히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검붉은 숲 순간이동석 근처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빨리 와야 할 텐데. 아, 누구신가요? 무슨 일이시죠? 아, 이런, 반갑습니다. 저는 루테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와주셨군요. 다행입니다. 지금 비엔타 마을의 실종 사건을 조사 중인데 시간을 다투다 보니 급히 마력 있는 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루나 세븐틴이 주변에 마력 있는 사람을 탐지하면 저와 교신이 되도록 해두고 왔죠. 라슬란의 바로 옆에 스톤가드라는 영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마을이 비엔타라는 곳인데요. 최근 그 마을에서 루실이라는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저항군이 수색에 나섰죠. 문제는 그 아이가 하루가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도 의뢰를 받아 둥지초원과 검붉은 숲까지 지역을 확대해서 샅샅이 조사하는 중입니다. 이 검붉은 숲에는 모르쿠스라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이 숲까지 왔다면 엄청 위험한 상황이죠. 저는 평소 모르쿠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숲 곳곳에 마력 기록장치를 숨겨두었습니다. 그 마력 기록장치를 저 대신 회수해 주시겠습니까? 전 그 사이에 모르쿠스의 은신처를 뒤져 아이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치는 숲의 거미알 더미 안에 숨겨놨습니다. 다만 숲의 몬스터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마력을 지닌 사람만 회수할 수 있게 해두었죠. 거미알 더미를 뒤지면 당신의 마력에 반응해서 고정쇠가 풀리고 튀어나올 겁니다. 그것들을 그냥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숲에서 만난 루테인은 비엔타 마을의 어린이 하나가 실종된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그는 수색 지역 중 하나인 검붉은 숲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에 자신을 도와 마력 기록 장치를 수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만든 마력 기록 장치는 생물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이라 했다.
루테인이 검붉은 숲의 괴물 모르쿠스의 둥지를 살피는 동안 숨겨놓은 마력 기록 장치를 수거하기 위해 숲속 곳곳을 돌아다녔다. 거미들의 방위를 뚫고 거미알 뭉치 속에 숨겨진 마력 기록 장치를 수거했다. 이것으로 아이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 돌아오셨군요. 별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얼른 아이의 흔적이 없는지 봐야겠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장치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군요. 아, 이거 큰일인데. 모르쿠스의 은신처 안에서 구겨진 명령서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곳에 아이들을 납치하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는 실종된 게 아니라 납치당한 것 같아요. 숲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데려갔을 텐데. 아, 게다가 동료들에게도 알려야. 혹시 대신 전해주시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쪽 숲을 마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해주신다니 문제 해결이네요. 제 동료인 로버트가 지금쯤 둥지 초원에서 아이의 흔적을 탐색 중일 거예요. 이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려요. 마력 기록 장치를 분석한 루테인은 이 숲엔 아이의 흔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모르쿠스의 둥지에서 아이들을 납치하라는 명령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실종이 아니라 납치라면 더욱 심각한 사태라며 삼총사 중 하나인 로버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로버트는 둥지 초원에서 사라진 아이를 찾고 있을 것이라 해. 뭡니까? 혹시 이쪽에 볼일이라도? 신발에 묻은 거미줄을 보고 예상은 했습니다. 루테인 녀석, 벌써 뭐라고요? 납치 지령서를 발견했다고? 나 이런, 어쩐지 아무리 뒤져도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 했더니 가만히 있자. 아무래도 미심쩍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지. 동지초원 이곳저곳에 부서진 마차들이 버려져 있더군요. 어쩐지 이상해서 살폈지만 특별한 건 없었는데. 하지만 납치한 놈들이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면. 이렇게 된 이상 뭔가 작은 거라도 남겨진 게 없는지 찾아내야겠습니다. 오호, 좋아요. 일 좀 할 줄 아는 분인데. 이쪽은 따로 조사할 게 있으니 그쪽은 버려진 마차하고 공포새들 둥지 좀 살... 오케이, 그럼 바로 놈들을 추적하겠습니다. 뭔가 찾으면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둥지 초원을 수색 중이던 로버트는 루테인의 전가를 듣자 바로 재수사에 착수한다. 둥지 초원에서 미심쩍었던 부분들을 떠올리며 놓친 단서가 있는지 다시 찾아봐달라 부탁하고 스스로도 수색에 나선다. 로버트가 알려준 곳은 곳곳에 버려져 있던 마차와 왠지 수상했던 공포새의 둥지였다.
동지 초원을 지나는 마차들은 종종 이곳의 새들에게 습격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버려진 마차들은 새들 때문에 부서진 거라기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겉보기엔 별것 없던 마차들을 샅샅이 뒤져보자 마차 내부에 숨겨져 있던 장부들이 발견됐다. 장부에는 지역명과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로버트가 살펴보라고 했던 공포새의 둥지 안에는 커다란 공포새가 죽어 있었다. 새의 사체에는 부러진 칼날이 꽂혀 있었다. 마차를 지키려던 자의 고비 아니었을까? 칼날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로버트라면 이 거음을 쓰는 자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상한 곳은 모두 찾아봤습니까? 이 장부는 아이들 이름 같은데?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아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들에도 체크가 된 게 있는데? 꼼꼼하군요. 공포새의 사체에 꽂힌 검이라. 이런 제길. 그건 아키움 군단이 쓰는 겁니다. 당장 움직여야겠어요. 내 쪽에서는 망가진 수레 하나를 발견했는데 난 바로 놈들을 추적할 테니 이 지도 조각을 비엔타에 있는 소피아에게 갖다 주십시오. 갖다 주... 무슨 일이시죠? 중요한 임무 중이니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다음에 찾아와 주세요. 로버트가요? 지금 둥지 초원에서 실종 사건을 조사 중일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군요. 잠깐만요. 이쪽에서도 수색하다가 지도 조각을 찾은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맙소사. 이건 아키움 군단의 집결지군요. 당장 다빈치님께 말씀드리고 구조하러 가야겠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버트와 루테인에게도 연락을... 네? 혼자서 이 집결지로요? 이 바보가... 거기에 아키움군이 몇이나 있을 줄 알고... 정말 죄송하지만 얼른 지도에 이 장소로 가서 로버트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로버트 성격상 이미 뛰어들었을지도 모르지만요. 혼자 가서는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저는 최대한 빠르게 다빈치님께 보고해서 원군을 이끌고 그 장소로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도를 보니 위치는 둥지 초원 북쪽의 돌다리 너머에 있네요. 정확한 위치는 표시해드릴게요. 로버트는 이 일이 아키움 군단의 음모임을 알아냈다. 버려진 지도 조각으로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로버트는
아키움의 아지트에 도달하자. 진짜 이놈들! 당신은 어떻게 따라온 거예요? 소피아나! 별것도 아닌 놈들이. 당신 덕분에 아니, 뭐 나 혼자서도 충분했지만요. 그런데 왜 혼자... 하여간 걱정이 많다니까. 어쨌든 원군은 오는 거죠? 분명 저 안에 적들이 더 있을 테니 조심해요. 아이들은 더 안쪽에 있는 게 분명해. 이런 곳에 아이들을... 자, 가죠. 누구냐? 제발로 죽으러 온 놈들이로구나. 일은 뭐가 이렇게 많아? 재밌어지는군 그래. 내가 지원할 테니 마음 놓고 싸워요. 일단 여기부터 정리해야겠군. 가자. 다빈치야, 모두들 막아! 어떻게 멍청해! 앞뒤안 갈고 또 무모하게! 로버트! 모험가님! 저희가 왔어요! 반가운 얼굴들이네. 다빈치님까지 오셨으니 이제 숨 좀 돌리겠군. 지금 상황을 알고 싶군. 지원군까지 왔으니 이제 무서울 게 없지. 빨리 아이들을 구하러 갑시다. 다들 무사한가? 그럼요. 제 실력 아시지 않습니까? 혼자서 무모하게 뛰어든 주제에? 내가 걱정돼서 저 친구를 먼저 보낸 거야? 좀 닥쳐.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로군. 숨겨져 있는 라슬란의 아키움 아지트. 어쩌면 납치 사건의 원흉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아이들을 구출하지. 더 가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네. 그래도 함께 갈 텐가? 좋아. 출발하지. 예! 루테인, 얼른 좀 열어봐. 그 사이에 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마법은 집중해야 돼. 잠깐만. 됐다!
여기입니다. 아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얼마든지 덤벼라, 가자리의 개들아! 로버트, 저쪽도! 전열을 갖추어라! 자네는 지금 즉시 아이들을 구출하게.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아, 귀여운 녀석들. 놈들은 이걸로 끝일 리가 없어. 아이들은 다 구했지만 아직 끝이 아닐세. 오면서 싸운 놈들은 전부 일반 병사야. 어딘가에 있을 지휘관을 잡아야 하네. 알았네. 소피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빠져나가게. 여기까지 들어오다니 제법이구나. 역시 여기에 있었군, 자로스! 니놈, 다빈치! 이 목을 가져가겠다! 갈라주마! 죽어라! 자리에서 산산조각 내주마! 라슬란의 니놈들이 발붙일 곳은 없다! 카자르님의 뜻을 방해하는 놈들에게 죽음뿐이다! 갈라주마! 끝까지 방심하지 마! 너였다니 순순히 쓰러질 놈이 아니니 이대로 내가 아직 멀었다! 전부 데리고 가주마! 설마 이곳을 무너뜨릴 생각인가? 자로스, 내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자, 지금일지! 가자르니! 여기까지 가자르니!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텐데, 괜찮나? 자네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네. 고맙네. 아직 끝이 아닐세. 아키움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어. 그들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저항군의 깃발 아래 모이고 있지. 자네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감한 이들이라네. 겸손할 것 없네. 자네의 활약은 라슬란에도 암암리에 퍼져있지. 익히 들어 알고 있네. 얼마 전 캐슬러에 별조각을 품은 자가 도움을 찾아 나타났다 하더군. 무사히 해결되자 다른 자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그게 자네였지? 별조각을 품은 자들은 납치된 아이들이나 자네처럼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지. 하지만 그 힘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네. 자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잠재력을 펼칠 수 있을 걸세.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나? 자네의 활약을 기대하겠네. 다들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다빈치님. 소피아가 인솔해서 마을로 안전히 호위할 겁니다. 돌아가지. 마법진을 통해 전송된 곳은 깊은 던전 안에 만들어진 아키움의 비밀 장소였다. 로버트와 합류하여 싸우던 중 소피아 돌아오셨군요. 이쪽도 아이들을 모두 무사히 인계하고 아지트에 대한 뒤처리를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당신 덕분에 아이들도 지켜내고 로버트 그 바보도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심장 떨어지는 줄. 아니에요. 당신과 다빈치님이 쓰러뜨린 놈이 이 지역의 아키움 군단 대장이었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큰 위협이 없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겁은 잔뜩 먹었지만 다들 건강했어요. 몇 명이 약간 찰과상을 입은 정도? 당신과 로버트가 빨리 행동해준 덕분이죠. 그나저나 납치 지령서에 칼란시아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던데 칼란시아 사망 소문이 돌았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지령서를 보니 보랏빛 힘을 지닌 아이들을 모아서 그 힘을 뽑아내려는 것 같더군요. 당신도요? 어쩐지 다빈치님이 당신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니. 저도 그 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아키움이 이렇게 집착할 줄은 몰랐네요. 다빈치님이 당신을 직접 저항군으로 받아들이셨으니 당신도 위험해질 것 같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항군은 아키움 군단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실은 우리도 어렸을 때 그분이 목숨을 구해주셨거든요.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루테인, 로버트,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요. 그분이 우릴 구해주셨을 때 맹세했어요. 어른이 되면 셋이 길드를 만들어서 꼭 다빈치님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다빈치님도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하던 수련생 시절의 깃발을 선물하며 응원해주셨죠. 그게 지금의 저희들을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니 우리 셋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네요. 당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깊이 느꼈어요. 저희 길드도 이제 삼총사라는 이름은 놔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강한 개인보다 더 강한 것이 서로의 힘. 다빈치님의 저항군 정신처럼요. 소피아는 저항군이 된 것을 축하해 주었다. 캡틴 다빈치에게 직접 발탁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자신들도 어린 시절 그에게 구조받았던 추억을 이야기했다. 또한 그녀는 캡틴 다빈치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더 큰 길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레빈 루피우스의 군대가 라슬란을 휩쓸었을 때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소피와 루티 남매는
피난 중 거미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남매의 소꿉친구 로브는 친구들을 찾다가 발견한 매듭을 따라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거미줄에 칭칭 매달린 남매를 발견했다. 세 아이는 거미줄을 풀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동굴의 주인인 모르쿠스에게 모두 붙잡혀 그가 키우는 거미들의 먹이가 될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동굴 밖에서 무기 부딪히는 큰 소리가 들렸다. 루티의 영웅, 캡틴 다빈치와 자원군들이 모르쿠스를 쫓던 중 아이들이 남긴 흔적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쳐들어온 것이었다. 절망의 순간에 내밀어진 손은 아이들에게 영웅의 꿈을 심어주었고 자신들도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다빈치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10년 뒤, 패기 넘치는 여전사 소피, 매력적이고 날쌘 사냥꾼 로브, 그리고 상냥하고 현명한 마법사 루키는 저항군 삼총사로 불리게 된다. 뛰어난 실력과 정의감으로 뭉친 삼총사도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 그러나 캡틴 다빈치가 그들을 위기에서 구한 뒤 그와 같이 되길 꿈꾸었고 마침내 삼총사는 저항군의 새로운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